요즘 들어 부쩍 늙은 걸 실감한다는 김소희 씨.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자꾸만 빠지는 머리카락입니다. 제가 머리가 이렇게 빠져요. 아마 하루 종일 머리 죽고 다녀. 여기는 확연히 표가 나니까요. 네, 앞에가 표가 나니까 외출할 때도 머리가 너무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들어붙어서 훤하게 막 고속도로 다 있어서. 탈모를 막으려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이나마 덜 빠질까 샴푸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죠. 어수리 물로 이렇게 뭐 해보기도 하고 효모도 뭐 해보고 또 기능성 샴푸만 매번 써보고 또 염색이 탈모에 안 좋다고 해서 염색도 또 안 해보고 뭐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한 번 빠진 건 안 나던데요. 김소희 씨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검고 풍성한 머릿결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가발 매장을 찾은 김소희 씨.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탈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되셨네요. 네, 많이 빠졌어요, 머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아주 고속도로 생겨요. 원하는 대로 커트를 해서, 원하는 대로 펌을 해서 드라이를 해가지고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연출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볼 수가 없죠. 가발이라고 모르겠네. 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의 두피와 스타일, 탈모 진행 상태에 맞춰서 가발이 제작됩니다. 김소희 씨가 100만 원이 넘는 가발을 맞추기로 한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해서인데요. 이마 위에 부분에다가 완전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우와. 30대, 40대, 50대의 남성분들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대, 40대 이제 여성분들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탈모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현대인의 심각한 고민 탈모. 전문가들은 탈모의 원인 중 하나로 콜라겐 부족을 꼽는데요. 2016년 세계적 권위의학 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탈모는 모낭의 줄기세포 안에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생성이 늘어나면 모낭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어 탈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속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해 40대에 이르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의해 촉진되는 콜라겐은 폐경기 이후 5년 안에 30% 이상 감소하는데요. 갱년기 이후 콜라겐 부족은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콜라겐인데 그러면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관절염, 탈모, 치주염, 혈관의 탄력이 주니까 고혈압, 각종 만성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콜라겐 결핍, 콜라겐 부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